곁에 있어줘. 너가 없는 밤은 너무 괴로워 날 안아줘. 곁에 있어줘. 너가 없는 밤은 너무 괴로워 날 안아줘. It's all for day, yeah. All for night. All for day, yeah. All for night. So come and fuck my life up, baby. Fuck my life up. 하이, 안녕하세요. 장문기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커피를 좋아하시나요? 또 어떤 커피가 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을 드렸죠. 저와 같은 커피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마셔왔던 수많은 커피들, 또 해오셨던 커피를 떠올려보시면서 아, 나는 이런 커피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커피가 하고 싶구나, 한 걸음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해드릴 커피는 마이 시그너처, 저만의 커피입니다. 이번 컴페티션을 준비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커피는 뭘까? 내가 하고 싶은 커피는 뭐지? 저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많은 생각과 고민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단 세 글자였습니다. 바로 자신감. 내가 자신 있는 커피를 자신 있게 추출해 소비자에게 자신 있게 제공했을 때야말로 그 커피에 대한 만족감이 높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추출을 하면서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마이 시그너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해드릴 커피는 앞에 보이시는 화이트 바스켓의 파나마 핀카 데보라 농장의 심비오시스 내추럴 게이샤와 블랙 바스켓의 콜롬비아 세로아들 농장의 내추럴 게이샤입니다. 오늘 이 두 커피를 사용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마치 포도주스를 연상케 하는 커피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이 두 커피를 1:1의 비율로 포스트 블렌드 할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이어드로 층을 쌓아 블렌드 하겠습니다. 아래층에 심비오시스 내추럴 게이샤 9.5g, 위층에 세로아줄 내추럴 게이샤 9.5g, 총 19g의 커피를 사용하겠습니다. 레이어드로 층을 쌓는 이유는 두 커피를 추출할 때 최적의 입자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심비오시스는 800마이크로미터 입자를, 세로아줄은 700마이크로미터 입자를 사용해 최적의 추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브루잉 디바이스는 하리오 V60 메탈 드리퍼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드리퍼죠. 자, 이제 스프레잉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루밍을 하기 전에 상온의 물로 분무기를 통해 스프레잉을 하게 되면 아래층에 있는 커피 파우더는 적셔지지 않고 위층에 있는 커피 파우더만 골고루 적셔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위층에 있는 세로아줄 내추럴 게이샤가 가지고 있는 레드그레이프의 플레이버가 보다 선명해졌습니다. 브루 레이시오는 약 1:14.7로 19g의 커피와 280g의 물을 사용하겠습니다. 물의 온도는 약 95도이며 약 40g의 물로 30초 동안 블루밍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4번에 나누어 푸어업 하겠습니다. 스위니스와 애시이티가 좋은 커피를 추출하기 위해 추출 초반과 중반에 가장 많은 유량을 줄 것이며 추출 후반에는 쓴맛을 가장 적게 추출하기 위해 적은 유량을 주어 이 커피의 밸런스를 맞춰주겠습니다. 그라인딩한 19g의 커피는 코니컬버를 사용해 더블 그라인딩했습니다. 코니컬버로 그라인딩된 다면성을 띈 커피 입자는 파이널 컵에 컴플렉시함을 더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퍼스트 그라인딩에서 최대한 굵게 그라인딩해 센터 컷을 보다 완벽하게 제거했고 세컨더 그라인딩에서 두 커피의 추출에 적합한 입자로 그라인딩했습니다. 이런 더블 그라인딩은 파이널 컵에 선명한 플레이버와 클린 컵을 한층 더해줄 것입니다. 두 커피의 로스팅은 대리얼이 중심인 로스터 머신을 사용하여 드라잉 구간에 가장 많은 열량을 주어 로스팅 초반 웨이트 오브 라이즈를 높게 가져가 아로마와 플레이버를 극대화시켰습니다. 이후 열량을 천천히 낮춰 마이야르, 캐러멜라이즈 구간을 가져가 단맛과 밸런스를 맞춰주었습니다. 두 커피 로스팅 모두 48%의 드라잉 구간, 42%의 마이야르 구간, 10%의 디벨롭먼트 타임 레이시오를 가져갔습니다. 1차 크랙은 5분 40초에 유도했고 토탈 로스팅 타임은 6분 20초입니다.
두 커피의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 약 17시간의 에이징 기간을 두었습니다. 총 추출 시간은 약 2분 20초입니다. 2200m에 위치한 파나마 핀카 데보라 농장의 심비오시스 내추럴 게이샤 커피는 21에서 24브릭스 이상의 엄선된 게이샤 체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밀폐된 탱크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하지 않고 약 100시간 동안 발효되죠. 탱크 안에서 커피 체리는 발효되면서 자연적으로 현기성 환경을 조성하며 내부에 천연 이산화탄소가 축적이 됩니다. 탱크 안에서 커피 체리는 발효되면서 퀄리티 있는 과일 노트의 아로마를 천천히 흡수하게 됩니다. 이후 하루 종일 지속적인 교반을 통해 일관된 건조가 이뤄지게 합니다. 이렇게 20일 동안 수분이 11%까지 건조된 체리를 그레인프로에 포장해 서늘한 온도에 안정적인 보데가에 보관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분 함량이 안정화되고 균등화된 체리는 더 많은 풍미를 흡수하게 되죠. 1800에서 2000m에 위치한 콜롬비아 세루아줄 농장의 게이샤 커피는 18브릭스 이상의 엄선된 게이샤 체리를 사용하여 약 36시간 동안 밀폐된 탱크에서 발효됩니다. 이 과정에서 커피 체리는 복합적인 맛과 선명한 플레이버를 흡수하게 됩니다. 이후 48시간 동안 기계식 드라이어에 건조 후 다시 수분이 11%가 될 때까지 파티오에서 2주간 건조시킵니다. 이후 온도와 습도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창고에서 최소 3개월 동안 보관하여 숙성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강렬한 캐릭터와 단맛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두 커피로 만든 마이 시그너처 궁금하시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먼저 아로마를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포도주스를 연상케 하는 아로마가 정말 매력적이네요. 이제 한 분 한 분 제가 직접 뚜껑을 열어드려 아로마를 맡게 해드리겠습니다. 아직 드시진 마시고 아로마만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다크 그레이프, 블랙 체리 아로마를 선명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당도 높은 레드 그레이프의 아로마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마치 베리류의 건 과일을 넣고 우려낸 티의 아로마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제 커피는 뜨거울 때 커핑 스푼으로 드시다가 식어가면서 잔에 입을 대고 드시면 좋습니다. 잔에 입을 대고 드실 땐 입안에 머금은 상태에서 코로 숨을 쉬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커피의 플레이버를 최상으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 놓여있는 테이스트 디스크립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핫, 웜, 콜드, 식으면서 변화하는 이 커피의 플레이버를 컬러로 디테일하게 표현해보았습니다. 컬러와 매칭해가며 드셔보시면 더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커피를 즐겨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마시면서 함께 하시죠. 제 커피는 핫, 뜨거울 때 다크 그레이프, 레이즌의 플레이버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식어가면서 레드 그레이프, 블루베리 플레이버와 함께 스윗 앤 롱 애프터 테이스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웜, 따뜻할 땐 파인애플, 패션프루트, 라즈베리 플레이버를 조금 더 식어가면서 푸른과 같은 당도 높은 말린 과일과 크랜베리 플레이버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콜드, 완전히 식었을 땐 오렌지, 만다린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애시디티는 뜨거울 때 레드 그레이프 같은 타르타릭 애시드에서 식어가면서 오렌지 같은 시트릭 애시드의 한층 밝아진 애시디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바디는 미디움 인텐시티 라운드한 바디에서 식어가면서 포도주스 같은 주시한 바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레드 그레이프의 플레이버를 중심으로 말린 과일의 스윗니스와 생동감 있는 밝은 산미가 하모니를 이루는 이 커피, 한마디로 포도주스 같은 커피입니다. 남은 시간 이 커피를 더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즐거우셨나요? 나만 사용할 수 있는 커피가 나만의 커피가 아니라 내가 자신 있는 이 커피야말로 마이 시그너처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타임. 아 진짜 맛있네. 감사합니다. 식어강이니까 진짜 주스 같아요. 아 제가 데이쉬는 때는 이런 커피 진짜 많이 먹었네요. 맞아. 진짜 주스 같아요. 주스. 자 이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7년 동안 대회에 출전하면서 진짜 이번 대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같은 환경에서 대회를 진행했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빛을 발한 것 같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는 바리스타는 시연 내용만 준비하는 것이 아닌 위기에 대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야만 합니다. 대회가 끝난 후 출전을 하지 않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대회 때 뵙겠습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좀 이렇게 표정이 많이 밝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꼭 선수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촬영을 하면서 감정이입이 됐다고 해야 되나? 자 그러면은 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자 이번 영상 이렇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